반갑습니다. 목단을 대놓고 공부하고 목단을 대놓고 자랑할 수 있는 이 공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어떡하지? 이 상업적인 공간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오늘 지금 대치맘님이 1등으로 들어오셨는데 대치맘 무슨 일이지? 맑은 아침 오전인가? 지금 한국에 없는 거예요 혹시? 대치마님 이 시간에 잘 못 들어오시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이 딱 첫 번째 들어왔었어요. 네, 그리고 미수님! 미수님 오늘 어떻게? 오늘은 일을 안 하십니까? 항상 일을 하시던 중간에 들어오시거나 출근 전에 바쁘게 들어오시잖아요. 근황을 좀 알려줘요. 근황을 조금 알려주시고 우리 지금 1등으로 2등으로 들어오신 분이 우리 대치마님하고 미수님 맞나요? 맞죠? 네, 오늘 두 분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한 이건 제 사십 이거 저희 사비로 정말 이건 사십을 가득 담아서 드리는 거니까 제 사비로 시원하게 쏠게요. 우리 CS 미안해요. 이런 갑작스러운 거에서 미안해요. 자 반갑습니다. 기쁨님 들어오셨고 대치맘님이 오늘부터 폭염이라네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눈빛장님 반가워요. 네 대치맘님이 나가지 말고 집에서 시원하게 목단 쇼핑해요. 커미션 가는 줄 알아요. 대치맘이 어찌됐든 우야든둥 좋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 저희 딸내미 강좌 있죠. 그 방학 특강 뭐 이런 거 그게 왜 구민센터 이런 데서 하면 되게 치열하잖아. 오늘 하필 오늘인 거야. 오늘 아침 10시에 오픈이 된대. 방송 앞두고 나서 막 내가 이걸 하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결제 좀 부탁드린다고 막 그런 걸 했었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진짜 대한민국 지금 이 무더운 여름 그리고 폭폭 찌는 더위 그 사이에 또 비도 오지 그 와중에 열심히 열리라는 대한민국 모든 워킹맘들이 나 오늘 되게 애려 여기가 그래서 오늘 라인업 너무 잘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라인업은 워킹맘들이 너무 좋아할 정말로 뭐 아직 맘 아니어도 돼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우리 여름에 진짜 불철주야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진짜 일하시는 모든 여성들한테 오늘 선물 같은 혜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라인업 너무 잘 짰다. 너무 잘 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지금 해세드님이 지금 입으신 건 뭐예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항상 이제 방송하면 한 7분 정도에서 10분 남짓 제가 사심 이렇게 사담을 좀 해요. 네. 오늘은 3분 좀 축소할게요. 숄 가디건 너무 예쁘다고 고맙습니다. 조 박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교대 근무 마치고 퇴근길에 어떡해 이 시간에 퇴근 조 박사님 어떡해 좋아요. 오늘 빨리빨리 설명해드릴게요. 선물 같은 녀석들 빨리 선점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우리 일하시는 요송요송님들 자 일단 장바구니 빨리 확인하시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절개 밴딩 팬츠 먼저 사 빨리 이거 먼저 사 그 다음에 담아야 될 게 우리 직장인이라면 필수템이죠. 오늘 제가 리프 와이드 목단하면 거의 뭐라 그래야 돼? 대표한다고 해야 되나? 목단을 여기까지 끌고 온 바지 중에 진짜 효자템이에요. 저희 리프 와이드를 저희가 오늘 어마어마한 할인가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 다닐 때 바지 뭐 입지 고민하지 말라는 아이템들을 제가 오늘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시그니처 리프 와이드 팬츠가 40%고 터크 큐롭 팬츠가 30%인데 이거는 소진씨 품절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그리고 터크 큐롭 팬츠의 소재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후타로 저희가 또 만들었던 게 머스트 핀턱 밴딩 팬츠 동일하게 오늘 30%씩 넣어놨어요. 30%면 저희 직원들 직원 할인가예요. 저희가 마진 구간이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40% 50%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도 40% 방송 있다 반값 있다 이러면 방송 중에 사요. 네 정말이에요. 다들 핸드폰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동네 엄마 특가 상품 품절될까 먼저 결제하고 인사합니다. 동네 엄마님이 심장이 쫄깃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목단을 즐기는 슬기로운 자세예요. 선 결제하고 장바구니에 넣어놓는 거 제가 말씀드리죠. 의미 없다. 장바구니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 결제해버리면 결제 시 결제가 안 됩니다. 그걸 나를 원망하지 말아요. 저도 몰랐어요. 장바구니에 있으면 나도 킵이 되는 줄 알았지.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녀석 눈여겨봐주세요. 자, 썸머 숄 니트 가디건을 저희가 선주문할 때 20% 할인가를 드렸어요. 그쵸? 선주문 방송을 놓쳤습니다. 그 시기 몰랐어요. 내가 그때만 해도 목단을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만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녀석을 네이버에서 선주문으로 동일한 혜택을 드릴 수는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드렸던 선주문에 못지않은 만큼의 할인율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어머 정 대표님 20% 안 되면 18%. 네, 2% 뺐어요. 2%가 부족한 선주문 금액으로 내가 했어요. 나도 남아야지. 그치? 자, 좋아요. 요거, 자, 여러분,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야말로 사실은 제가 시간을 가지고 홈쇼핑처럼 얘만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떠들어 제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오늘 잠시 잠깐 제가 한 10분 남짓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여러분, 일단 무조건 마음에 드는 컬러 하나만 사세요. 정말 숄리트 간지나고 멋지다고 진짜요. 간지나고 멋있어요. 근데 시원해요. 그리고 코디가 해결이 돼. 너무 쉬워. 그냥 얘만 걸치면 돼. 뭔가 내가 겨드랑이 오늘 정리를 다 못했다. 자라난 새싹들을 다 정리하지 못했어. 아니면 뭐라 그럴까? 팔뚝살이 나는 좀 그래. 그런 분들 필수템이다. 그냥 무조건 이거는 그냥 걸쳐버리면 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숄 니트 가디건은 썸머 니트입니다. 썸머 니트는 기본적으로 린넨 아니면 옷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퍼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지예요. 한지. 한지에서 원사를 추출해서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라 할까? 내구성도 좋아. 내구성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건 시원해. 몸에 감기지 않아. 그냥 얘 혼자 따로 놀아요. 그렇다고 쉐입이 얘가 방방 뜨느냐? 그렇지 않지. 착하고 떨어져서 내 몸을 예쁘게 쉐입을 만져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 뭔가 달라붙는 느낌이 없어. 휘감기는 느낌이 없다는 얘기지. 자, 빠르게 컬러별로 보여드릴게요. 요만큼 오셔가지고 카메라 안 보이시니까 부장님이 제 옆에서 요거 하나씩만 좀 도와주세요. 네, 좋아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 걸치고 보여드릴 거 블랙이에요. 정 대표는 블랙이니까요. 그냥 생까망이에요. 희끗거리는 거 아닙니다. 생 까망이에요. 제트 블랙이라고 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까망이에요. 요런 거 입으실 때 그냥 여러분들 비듬 관리만 잘해주면 괜찮아. 굉장히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요거 그냥 사무실에다가만 그냥 걸쳐만 놔도 너무 좋아. 에어컨 너무너무 빵빵한 관공서에서 일합니다 하시는 분들 있죠? 아, 요즘엔 관공서가 조금 들트나? 그래도 빵빵하던데. 특히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MBC나 방송국 관계자분 무조건 사세요. 너무 빵빵하더라. 너무 빵빵하니까 요런 것들을 진짜 갖고 있으면 너무 괜찮겠다. 자, 요거 블랙이고요. 그 다음번에 제가 보여드린 게 굉장히 여성여성한 컬러예요. 요거 베이지입니다. 베이지인데 얘는 그냥 고급미로 입는 거. 그냥 고급스럽고 여성스럽게 입고 싶다. 어머 근데 어떡해. 이 차콜릿 색깔이 예술이다. 그치? 얘가 약간 카키시해요. 그리고 카키시한 차콜색이다 보니까 요 위에 입고 있는 약간 있잖아. 되게 예쁜 베이지인데 이거를 무슨 베이지라고 얘기해야 되고 약간 산호 색깔이라고 해야 돼? 뭔가 약간 피치빛이 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뻔한 베이지가 아니야. 텁텁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샌드 베이지도 아니야. 얘는 그냥 되게 여성스러운 베이지. 그래서 그렇다고 핑크색은 아니야. 핑크빛이 베이지가 잘못 돌면 좀 촌시라. 뭔지 아시죠? 그렇다고 또 노란기도 아니야. 그래서 무슨 색깔이야? 스킨톤이라고 할게요. 스킨톤이 살짝 머금은 베이지라서 요거는 대표님 저는 얼굴이 뽀예요. 아니면 까매요. 뭐 아니면 독. 얼굴이 잘 붉어지는 타입입니다. 이 색깔은 패스. 나는 이거는 얼굴이 붉어지면 촌스러울 것 같아. 미안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지?
그래서 얘는 아싸리 까무잡잡해가지고 로즈골드 같은 거 이렇게 딱 쌈박하게 하셔서 좀 섹시하신 분들은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난 이거 너무너무 추천이고, 아니면 나처럼 뽀해가지고 아 맞 좀 입었을 때 기티나고 좀 뭔지 알지? 그래서 좀 화사함을 담당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컬러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톤으로 따지면 우리 이정화 과장님 정도 되는 피부톤들 있잖아. 요성요성스러운 이미지들 그런 분들은 난 이건 무조건 사두자나 10년을 입어도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관리만 잘하시면 이거는 그냥 여름에 애들 데리고 수영장을 가든 뭐 호텔에서 어깨 살짝 걸치든 뭐가 됐든 너무너무 만년템이고 만능템이 돼줄 거다. 자 여기까지 베이지. 다음에는 지금 가장 핫한 컬러죠. 지금 카키 색깔이 올해 약간 저희가 카키 색깔 니트를 출시를 하면 카키색이 어마어마하게 반응이 지금 다들 좋은데 맞아요. 올해는 확실히 뭔가 그런 뭐라 할까 내추럴한 컬러들을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러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이 카키 컬러가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안 어울리기가 힘들죠. 기본적으로 좀 알 만큼, 삶을 좀 알 만큼 살아보고, 사볼 만큼 사보고, 옷도 좀 입어본 만큼 입어보신 분들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카키 색깔에 대한 그 거부감도 이제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는 뭐 카키들이 뭐 그 고수치는 모포 컬러 같은 걸 생각했지, 요즘에는 약간 모카빛도 살짝 도는 것 같고, 약간 뭐라 그래 브라운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카키 그렇다고 녹색기는 아니야. 그래서 그냥 우리 맥심 커피에서 맥심 커피 나왔다. 부장님 나이 나왔어. 요즘에 맥심 잘 안 드세요. 요즘에 카누 먹고 그래. 잘 갈게요. 어찌됐든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베이지가 분위기에서 화사함을 담당했다면 얘는 분위기에서 차분함을 담당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좀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입으면서 이것저것 청바지에 좀 캐주얼하게도 입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블랙 아니면 카키로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제가 지금 조금 망설여지는 애들이 결국에는 아마 이 세 가지일 텐데 아 대표님 내가 색깔이 이 세 개 중에 뭘 살까 너무 고민이 돼요. 마지막으로 보여줄게요. 자 요거는 카키 색깔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보세요. 자 어머 우리 민님 안 늦었어, 안 늦었어, 안 늦었어요. 자, 요거 제가 입을 거예요. 요게 지금 그레이예요, 그레이. 찰떡인데? 이거 세트인데. 세트발이다, 이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세트발이에요. 지금 우리 몸에 세 가지를 걸치고 있는데 더운 소재가 1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얇다고 무조건 여름 니트라고 해서 안 더운 게 아니라고. 뭔지 아시죠? 그게 어떤 원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진짜 다르거든요? 무조건 여름 니트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찬기가 있어야 돼. 애들이 냉기를 머금고 있는 원사를 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야 돼. 너무너무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바로 이게 코코아 컬러인데 코코아 컬러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 얘도 베이지랑 같은 결이야. 제가 봤을 때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야. 얘 같은 경우가. 근데 저는 얘를 입으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밑에 어떤 컬러들을 입어주셨으면 좋겠냐면 제가 지금 입고 이런 차콜이라든지 아니면 블루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멋쟁이라서 나는 화이트 바지를 입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화이트 바지나 즐겨 입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어보세요. 눈이 부시지. 넌 얘 같은 경우는 정말 우아하고 고상한 느낌이에요. 얘가. 왜냐면 베이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영하다 그래야 되나? 좀 더 젊어. 그러니까 30대 우리 애기 엄마들이 그냥 집 앞에 잠깐 청바지나 아니면 바지 같은 거 입고 아이들 등원시킬 때 뭐 이럴 때도 난 너무 좋은 게 베이지 컬러. 그리고 피부가 정말 뽀얘가지고 진짜 우리 평창동 사모님도 계시죠? 관리 너무 잘 받으신 에스테틱을 집안처럼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 베이지 뭐 카키 요런 게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약간 차분한 감성 가져가는데 여성스러운데 우아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너를 조금 나는 화사하게 입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코코 이 코코 코코아 컬러 입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드린 컬러 설명이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이보다 더 잘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은 완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이즈 가리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88까지도 입으실 수 있는 컬러고, 얘는 그냥 걸치는 용도지 여미거나 하시지 않고 집 앞에서 남편분도 기다리실 때 이렇게 감싸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기다리세요. 네, 자,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들 기다리는 우리 부장님 같은 우리 고3도 엄마들, 자, 이렇게 괜찮죠?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망아지님, 어머! 벌써 이게 품절이래. 그래, 내가 스피드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 다음 품절이 유력한 바지를 제가 빨리 환복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 빨리 지금 어떻게? 장바구니 빨리 클릭하셔서 아, 요거 품절 되겠다 싶은 건 먼저 빨리 선결제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걸이 예뻐요, 여러분. 이거 저희 곧 출시될 예정이에요. 이걸 제가 샘플을 하나 받아서 봤는데 제가 이렇게 레이어드 착장을 했는데 이게 예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게요. 그래서 곧 출시할 거니까 제가 출시했을 때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많이 많이 플렉스 해주고 돈줄 내주세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이 랭킹 1위를 만들어주신 썸머 슬립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좀 파임이랄지 아니면 끈다리잖아요. 이게 끝낯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회사 가실 때 이런 데가 조금 부담스럽다. 난 특히 앉아서 근무합니다. 바지 뒷모습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 바지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얘를 입었을 때 안 입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바지가 뒤에가 밴딩이 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이 바지는 저희가 사이즈가 제가 프리 라지를 준비했습니다. 77분들은 무조건 라지 입으시면 너무 핏 예쁘게 나올 거고 제일 중요한 게 힙이 흉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입었을 때 보통 잘못 입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우리가 살이 보통 엄마들이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잖아? 여기까지 같이 있는 게 차라리 낫다? 근데 여기는 푹 꺼지고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분량이 부족하면 이게 사태가 벌어지지. 이상한 사태가. 이런 느낌이 난다고. 이게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면 고급스러움이 거기서 망가지는 거거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여유가 잔잔하게 들어가 있고 밴드 처리가 되니까 자연스러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탁 쉐입이 예쁘게 떨어지는 거예요. 찰랑찰랑하게. 요렇게.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컬러가 분명히 고민이 되실 텐데 그냥 뭐가 됐든 있는 거 사세요. 남아있는 거 무조건 사세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 이게 활용도가 너무 좋은데 지금 저희가 목단에서 제가 차콜색을 참 좋아해요. 특히 이 계절에 나오는 이 차콜 색깔이 뭐라 그럴까? 살짝 카키시하거든? 살짝 카키시해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현장 소장님들은 알 거야. 공구리 바닥에다가 물을 탁 치잖아. 공구리는 시멘트를 얘기해요. 시멘트 공구리 쳐놓은 바닥에다가 물을 착 뿌리면 거기서 나오는 그 살짝 녹기를 머금은 그 그레이가 있어. 되게 차갑고 쿨해. 그리고 시크한 느낌이 있거든? 그 컬러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절개 밴딩 팬츠랄지 아니면 이 녀석이랄지 시그니처 우리 리프 와이드 팬츠랄지 머스트 핀턱 팬츠랄지 바지마다 이 컬러가 하나씩 거의 다 들어가 있다. 그만큼 멋쟁이 컬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에서 컬러만 선택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바지 얘는 입어보세요. 입어보면 정말 예술이야. 동네 엄마가
트루 팬츠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위에 혹시 사이즈를 얘기해 주신 게 있을까요? 자, 사이즈 구간 말씀드리면 저희 CS가 되게 좋게 얘기를 딱 해놨는데, 자, 5에서 66까지는 프리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제가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허리가 몇 대 보여요? 뭐라고? 24? 뭐라고? 26? 29. 저희 디자이너 깜짝 놀랐어요. 제가 28, 29? 그냥 니 똑바로 안 자라네. 있잖아. 살짝 조였더니 28 나오던데. 요거 있잖아. 여러분, 제가 입었을 때 제가 거의 5 반, 그리고 66도 가끔 입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입었을 때 이 정도니까 제가 봤을 때 말은 66까지는 딱 좋아. 그리고 나는 66 반 입습니다. 가끔 77도 넘어가요. 아니면 저는 77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 말고 그냥 라지 입으시면 돼요. 사이즈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게감은 망아지님 이거 차콜 하나 주실래요? 무게감이픈 이 무게감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 옷걸이 무게 말고는 느껴지는 게 없어. 망아지님 궁금하지? 사봐. 사서 입어봐. 왜냐면 이렇게 들었을 때는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내가 몸을 껴서 입었을 때는 어머 이거 뭐야? 안 입은 것 같은데? 근데 기분 좋게 적당하게 찰랑거리는 이 원단의 무게감이 그냥 고급진 무게감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거 말고는 다른 설명이 안 돼. 그냥 되게 이 무게감이 싼 티가 안 나. 그냥 이 탁 기분 좋은 적당한 고급스러움? 뭔가 내가 아무리 무릎을 접고 앉아 있다가 고스톱을 세리 치고 일어나도 전혀 이 바지의 쉐입이 망가지지 않고 착 하고 떨어질 것 같은. 정말 조수석에 양반다리하고 오징어 뜯어가면서 장거리를 가서 문을 닫고 탁 내렸을 때, 휴게소에 탁 내렸을 때는 뭔가, 뭔지 알지? 굉장히 우아하게 누가 봐도 제네시스급 탈 것 같은 여자. 약간 그런 느낌. 뭐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 이거는 그냥 컬러 있는 걸로 사세요. 얘는 그냥, 왜냐면 결국에는 이 베이지 좋아하는 사람은 차콜 좋아하게 돼 있고 차콜 좋아하는 사람은 베이지 좋아하는데, 이 베이지가 왜 예쁜 베이지냐면, 자 가까이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살짝 보카시라고 얘기할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슬럽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직조감이 다 보이는데 색깔이 한 색깔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살짝 진한 베이지와 옅은 베이지와 밝은 아이보리가 막 이렇게 직조되어 있는 그 조직감이 딱 보여서 너무 고급스러워. 어머나 이걸 어떻게 안 사니? 이거 어떻게 안 사? 무조건이에요. 자 이거 무조건입니다. 자 벌써 지금 막 품절이 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지금 초반부에 보여드리는 거는 일부러 진짜 시간 맞춰서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래도 목담 방송, 내가 우리 정쌤, 내가 우리 정대표 얼굴을 내가 꼭 본다 응원하러 들어왔다가 득템들 하시라고 내가 초반부에 이런 거를 계속 보여드려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정말 괜찮을 거예요. 자, 제가 요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지금 한 40분. 40분 지났어요. 이 컬러 못 입어보겠어요. 이거 입어볼 시간이 없어. 그냥 사. 믿고 사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 여러분. 자, 빠른 품절이 예상되는 순으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된다. 자, 오늘 제가 입고 있는 것 중에서 터크 큐롭 팬츠를 이미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머스 핀턱 밴딩 팬츠를 혹시 갖고 계시나요? 머스 핀턱 밴딩 팬츠가 제가 알기로는 유쾌한 승현 씨님이 이걸 되게 잘 입고 있다고 너무 예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 절개선이 있잖아. 이 절개 핀턱이 끝까지 내려가 있어. 저 끝까지. 밑단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다리가 꽤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겠지. 왜? 쪽을 나눠놨잖아. 쪽을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쪽을 나눠놨어. 그래서 내 허벅지가, 우람한 나의 앞벅지, 나의 옆벅지, 안벅지가 커버가 된다라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데,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리조트에서 그냥 편하게 입을 것 같은 바지인데 라는 느낌인데 뭔가 멋스럽고 프로포션 굉장히 예뻐 보인다. 이거 알고 계세요? 자, 이 바지가 제가 봤을 때 빠른 소진이 예상되는 바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터크 큐롭 팬츠를 입고 나서 야, 이거 원단 뭐야? 약간 충격 먹었었어요. 너무 가벼운데 이 찰랑거림이 주는 그 고급스러움이, 그 카키 색깔 저 한 번만 주실래요? 누구? 핀턱 아니? 아 예예. 예. 핀턱 바지. 아 예예 예, 죄송해요. 큐롭 바지. 어디 갔지? 내가 이거는 설명을 해드려야 돼. 자, 옷을 그냥 만들지 않아요. 제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이버에서 얼마만큼 자주 목단을 계속 선보여 드릴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단이 네이버에서 활동할 때, 목단이 정 대표가 진짜 열심히 홍보하려고, 홍보가 필요 없을 때가 오면 내가 하겠어? 자, 홍보, 지금 열심히 홍보할 때, 정 대표가 얼굴 드밀고 내쇼라에서 목단 제품을 선보여 드릴 때 꼭 사셔라, 꼭 경험하셔라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목단 옷을 허투루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제작건에 대해서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바지를 여러분들은 선보여 드리고 입고 났을 때 충격을 먹어서, 이 원단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원단으로 이 치마 바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누구나 입었을 때 다리가 길어 보였으면 좋겠어요, 날씬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무릎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추리링을 대용할 수 있게끔 입고 싶어요를 다 받은 게, 다 담은 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처음에 여러분들은 썸머 밴딩 와이드 팬츠 기억나세요? 그거가 제가 옆선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바지, 이런 후들거리는 이런 바지를 옆선을 이렇게 울지 않고 박는다라는 거 사실 쉽지 않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할 수 없고, 절개가 없이 매끈하게 툭 떨어지는 그거는 절대 포켓을 만들 수 없어. 그냥 포켓을 포기하는 거야. 왜? 그게 예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 대표님 그 핏도 다 너무너무 예쁜데 나 주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주머니를 넣어서, 그러면 절개를 그냥 넣지 말자. 핀턱을 가로질러 하나를 더 넣어서 아예 이걸 디자인으로 그냥 승화를 시켜버린 거지. 이런 고민, 이런 옷에 대한 이해, 뭔지 알지?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진짜예요.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이버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여왕님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칠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선보여 드리는 거거든? 이거 너무 괜찮을 거예요. 정말 괜찮을 건데, 자, 제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시원한 약간 휴양지 분위기로 입는다고 밑에다가 실버 쪼리 신고, 저 실버 핏핏팩 하나 주실래요? 자, 요거. 요거 그냥 하나 들고, 오늘 내가 선글라스를 안 갖고 왔다. 이렇게 입고 그냥 선글라스 하나 딱 들잖아? 끼잖아? 그럼 이거는 애들하고 그냥 딱 물놀이? 수영장? 그지? 너무 괜찮은 느낌이죠? 요렇게 입는데, 신발을 내가 여기에서 조금 군만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요렇게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바지 쉐입을 한번 봐봐. 이렇게. 진짜 150 초반이 입어가지고 이 정도 핏 났으면 옷이 다 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 정말 타사랑 비교해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더군다나 이 머스트 핀턱 밴딩 팬츠를, 오늘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바지만 다 사도 돈 벌어가는 거야. 정말이에요. 무작정 계속해서 네이버에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블루밍 데이즈 만 신청만 하면 저희를 정말 딱 컨택해 주시고 판 깔아 주시잖아요. 기대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막 더 오버해서 넣는 거야. 에이 뭐 안 나면 어차피 이렇게 파나 저렇게 파나 안 남는 거 그냥 홍보로 하자, 광고비 쓰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오늘 광고비 같은 가격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바지를 30% 할인한다, 직원가로 사실 수 있다, 망설이지 말고 컬러 이런 거는 정말 두 가지 이상, 정말이에요. 네모나무님 정말로 경험해 보세요. 정말 돈을 벌어 간다라는 말이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핏대 세워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이유가 있거든요. 정말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보여 드리는 것 중에서 마지막 방송인 게 너무 많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유 막 20% 해 드릴 거면 10% 더 드려라 그냥. 아유, 의미 있나? 의미 있나? 왜? 이거 우리가 여기서 20% 해서 여러분들을 소개해서 찔끔찔끔 남아봤자 본사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수량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점에 수량을 의미 있게 만든다, 다시 재생산한다? 제정신이 아니죠. 제가 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진 않아요. 그래서 방송 중에 품절이 많이 뜨는 유일무이한 방송이에요, 저희가.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우리 103동 1703호 환희님이 그동안 고민하던 거, 장바구니 쭉쭉 담았던 거 구매했네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좋아요. 우리 레몬나무님이 리프와이드 팬츠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요거까지만 저 2분만 있다가 레몬나무 저 2분만 다른 것도 팔아야 되니까 다른 것도 팔아야 되니까 왜냐면 리프와이드는 미안한데 사실 내가 설명을 안 해도 잘 나가 그냥 이 가격이면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찐 여왕님들은 그냥 다 샀어 그런 바지예요. 자 좋아요. 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차콜 컬러 그리고 이 녀석 여러분들 회사 갈 때 입으시라고 블랙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가을달님이 하의가 66 사이즈로 힙선이 드러나는 걸 싫으니까 우리 걸 입어야 돼요. 팬츠 사이즈가 걱정이 된다고 가을달님이 하의가 보통 66에서 66반 정도 되시면 요거 그 저거 뭐야 핀턱 밴딩 팬츠는 66에서 66반 키가 어떻게 되세요? 가을달님 키를 한번 얘기해봐 줄래? 왜냐면 사실은 그냥 풀이 입어도 되거든? 풀이 입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66도 입고 66반도 입는다 근데 키가 조금 크다 그냥 그럼 라지 입으세요. 라지 입으시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55반도 입고 가끔 66도 입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 없이 그냥 프리로 들어오시면 돼요. 얘는 전체 밴딩이기 때문에 여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엉덩이가 드러난다거나 뭘 고민하는지 아는데 팬티 라인 일단은 기본적으로 햄 라인 팬츠를 입으셔야겠지. 없는 거 입으시되 만약에 그래도 티가 나는 이유는 여기 팬티 위로 나오는 나의 셀룰라이트 여기 엉덩이잖아. 그치 피자 조각 처럼 그게 싫다는 거잖아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입으로 한 사이즈 업 하셔서 입으셔도 되는데 키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구분하시면 좋겠고 전체 밴딩이기 때문에 그게 그다 드러나지 않는다. 키는가 155고 66반은 아니에요. 루즈핏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풀이 입으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바지는 그냥 소재 자체가 그냥 루즈해. 대신에 저처럼 굽에 올라가지 말고 낮은 걸 신어. 낮은 걸 신으면 훨씬 더 와이드감이 좀 더 살아나니까 그렇게 입으시면 너무 예쁘고 죄송한데 썸머 가디건 색깔 코코아 추천해 주신 게 맞냐고? 밑에 왜 올라가는데? 죄송한데 썸머 가디건 색 코코아 추천해 주신 거 맞을까요? 추천을 그 썸머 코코 내가 추천을 따로 해드린 게 아니라 안에 그 니트 슬리브리스를 코코아 색을 사시라고 코코아 색을 산 사람이 요렇게 사라고 요렇게 안에를 이 컬러 슬리브리스를 하신 분들이 코코아로 해서 이렇게 세트바리로 입으시라고 어머 이렇게 입으라고 이렇게 입으시면 좋고요 159에 77반을 입으시는 분들은 라지 일단 입어볼까요? 라지 입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거 사면 되겠는데? 그래서 엉덩이 살짝 이렇게 덮어버리고 자 77에서 77반 가끔 입으시는 우리 통통하신 우리 여왕님들 있잖아 똥배하고 유난히 나는 복부에 살이 많다 바지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만 위에서 뚜껑으로 가려버리면 돼 주눅 들지 마 옷가게 가서 쭈뼛쭈뼛하지 마 당당하게 사이즈 안 갖다 놓은 너가 잘못이다 라는 마인드로 하시면 되고 바지는 라지를 입으시되 라지를 입으시면 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딱 맞겠지 뭐 요런 식으로 드러나겠지 그랬을 때는 위에 걸로 잘 캄프라치 치시면 돼요 자 요거 지금 스트라이프 캡 니트도 소진씨 품절입니다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멋쟁이들만 입으세요 이거 검정에 블랙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너무 시크시크야 그지?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먹색 차콜 색깔에다가 네이비 줄이에요 이렇게 너무 시원해 보이고 고급스럽다 그냥 제가 면티도 참 좋아하지만 면티를 좋아하지만 기본에 굉장히 입각한 면티 기준 까다로운 거 아시죠? 면티를 못 입는 직종에 계시거나 나는 여름에도 니트를 입습니다라는 우리 고급진 멋쟁이들은 요런 거 무조건 하나씩 그냥 장만하셨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런 거에다가 검정 색깔 그 이거 하나만 주실래요? 그리고 나 저 먹색깔 그 그레이 컬러 나 그거 한 번만 줘봐봐. 여러분들 이렇게 입으셔도 된다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입어도 돼. 안에다가 좀 시원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좋아. 이런 게. 그리고 PAT님처럼 바지에서 똥배에서 어떻게가 안 되고 뒤에가 영 자신이 없다 할 때는 이런 게 너무너무 딱이잖아. 팔뚝살 때문에 고민이시면 이제 이런 걸 입는 거지. 이렇게. 근데 대치마님 정도면은
쉿 어디 가서 팔뚝살 고민해 이런 얘기 하지 마. 알았지? 어 너무너무 예쁘니까 날씬하고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입을게. 괜찮죠? 그러니까 안에다가 꼭 무지만 입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시원한 이런 어 이런 패턴 있는 것도 활용도가 너무 좋을 거고 기본적으로 팔뚝살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 정도는 가려주자. 왜냐면 진짜 팔뚝살이 고민이신 분들 일단 여기가 고민이실 텐데 그치? 그렇다고 뭐 우리가 계속 뭘 뚜껑만 걸치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안쪽에 살이 이렇게 처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요렇게 가려지는 거 입으셔야 돼요. 여기가 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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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못지않아요. 제가 요즘에 림프가 꽉 막혀가지고 부종이야 다 어, 사람이다 이거 다 부종이네. 자 요렇게요. 요렇게 입으시면 되게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제 리프 와이드 입고 올게. 우리 리프 와이드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걸이 예뻐요 여러분. 이거 저희 곧 출시될 예정이에요. 이걸 제가 샘플을 하나 받아서 봤는데 제가 이렇게 레이어드 착장을 했는데 이게 예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게요. 그래서 곧 출시할 거니까 제가 출시했을 때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많이 많이 플렉스 해주고 돈 줄 내주세요. 네 좋아요. 사람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어, 좀 어디 갈 데 없어요, 여러분? 어디 행사 앞두고 있거나 갈 데 있으신 분, 어, 갈 데 있으신 양반들이 갈 데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하나 탁 하나 나 이런 거 한 번쯤 입고 싶더라고. 근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발견했잖아. 근데 믿을 수 없는 건 이거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게 전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진짜 있잖아 공이 많이 들어간 옷이야. 이게 너무 공이 많이 들어갔어. 그럼 제가 이렇게 약간 왜 약간 이렇게 한번 제껴볼까요? 약간 이렇게 하면 되게 스카프한 것 같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데가 안 어설픈 거지.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탁 또 내리니까 숄을 마치 케이퍼를 탁 한 겹 이렇게 걸친 것 같잖아. 어, 나 자꾸 이렇게 몸을 베베 꼬게 되냐? 자, 어찌됐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런 반전인데 이거 하나 보여줄까요? 네, 일단 좀 빼서. 자, 얼마든지 커버를 예쁘게 쳐주는 날개가 달려있어. 이거를 옷을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옷 좀 사보신 우리 여왕님들 아실 거야? 기본적으로 하이엔드 정도는 가주던 준브랜드급 이상 가야지만 볼 수 있는 디테일이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자리에 일자가 됐든 이자가 됐든 붙겠지. 그 이상 더 붙을 거고. 그쵸? 야, 나는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업체 대표님들 너무너무 칭찬해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소개해주고 싶어요. 소재가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폴리라고 보시면 돼요. 폴리스판인데 조금 덥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거 입고 돌아다니는 날 땡볕에 서 있겠나? 기본적으로 사무실 내근 아니면 행사 그치? 에어컨 기본적으로 빵빵하게 있는 데서 너무너무 시원하게 고급스럽게 입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소재가 덥느냐? 더운 소재는 아니지만 린넨이라든지 천연 소재에 비해서는 덥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멋으로 입는 거야. 멋으로 그냥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그냥 행사룩? 그냥 행사룩의 약간 끝판왕? 그래서 저는 얘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거를 누구나 너도 나도 다 사서 입지 말자. 난 기본적으로 난 좀 입을게. 근데 내가 입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만났어. 근데 쉐입이 너무 예뻐. 옷을 너무 잘 입었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읽진 않겠지만 누구나 하나씩은 소장해 두면 아니면 이런 느낌을 나도 그래 나도 뭐 시상식은 못 가도 요런 거 하나 정도는 갖고 있으면 행사가 너무 든든하겠다 하시는 분들 원피스 잘 못 입고 왜 그런 분들 계시죠? 행사로 사실은 블랙 원피스 하나 정도는 갖고 계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냥 원피스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요런 거 상의 하나에다가 그냥 바지 하나 입고 다니시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멋있을 것 같아. 그래서 꺼내서 입어도 너무 예쁘고 다 넣어서 입으셔도 핏 너무 예쁜 멋있죠. 얘는 그냥 조금 멋진 애. 그래서 얘는 사실은 나는 나이를 가리지는 않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게 좀 나 그런 조금 예쁜 블라우스 하나 필요했어 하시는 직장인이라면 저는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 요거는 블랙하고 화이트하고 두 가지인데 자 요거는 제가 난 얘는 밝은 색도 입어줄게요. 얘는 둘 다 개인적으로 입어보고 싶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첫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상을 처음에 소개할 때 사실 살짝 고민들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먼저 소개를 할까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할까. 근데 오늘만큼은 워낙 여러분들한테 선물 같은 그리고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방송이라도 과언이 아닌 라인업일 때 얘를 소개 안 할 수가 없잖아. 너무너무 예쁘지? 달토끼님 어깨가 있으니까 더 예쁠 거야. 이거는 나는 진짜 키가 되게 크고 어깨가 탁 각져가지고 모델 핏이 뿜뿜 나시는 분들 계시죠? 약간 옛날 막 이렇게 박둘선 씨 이런 사람 간지 장난 아닐 것 같아. 진짜 이런 분들. 아, 박둘선 모르지? 우리 MG들은 모를 거야. 알잖아 다들. 다들 알잖아. 근데 진짜 너무너무 예쁠 거예요. 지금 아마 다들 모델이 다 장윤준만 할 거야. 많았다고 그 의상들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깨가 탁 각이 져가지고 입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넘겨서 목을 가리면 또 이게 약간 고급스럽다. 이게 약간 칵테일 바 같은데 만날 때는 목을 뒤로 좀 제껴주고 그냥 이렇게 내려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어깨를 잘 조신하게 좀 덮고 옛날 사람 박둘선 옛날 사람 난리 났다. 아는 사람 다 옛날 사람. 자 제가 요거 화이트 좀 입고 나와 볼게요. 잠시만요. 아 진짜 자 레몬나무님 검색해봤대. 미순이 거짓말. 자 얘는 컬러는 그냥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가 뭐가 됐든 아마 오늘 겟들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입었을 뿐인데 뭔가 조금 스페셜하죠. 가을달님 말이 맞죠. 아무 일 없이 입어도 특별해지는 느낌이다. 정확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린 일반인이에요. 그죠? 일반인들의 기본적인 뭐 직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일상생활은 되게 다 비슷비슷해. 연예인은 아니니까. 그러면 특별한 날도 그닥 잘 없고 그쵸? 어쩌다가 있는 행사가 있으면 괜히 긴장해. 아무도 가면 신경을 안 쓰는데 뭐 입고 가지? 뭘 입고 가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룩은 경력이 단절되신 우리 워킹맘들 있죠. 아님 지금 잠시 잠깐 질풍노도의 시기를 갖고 있는 우리 20대들 중에서 이직을 앞두고 잠시 브레이크를 갖고 있는 그런 경력이 단절된 의미도 포함이에요.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이런 룩을 입었을 땐 별거 안 하고 그냥 툭 입었을 뿐인데 누가 봐도 남들이 봤을 때 전문직에 종사를 했던 사람 아니면 자기 일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할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다 떠나서 그냥 굉장히 센스가 있어 보이는 적당히 우아하고 격식을 갖출 줄 아는 그래서 이 행사에 굉장히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센스가 탑재되어 있는 사람처럼만 보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이걸 입고 뭐 시상식을 갈 거야 뭐 어디를 갈 거야 그건 아니지만 또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디자인이 생각보다 편안해요. 그냥 적당한 엣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대중적인 옷은 아니야. 누구나 뭐 입고 다니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옷 좀 입는데, 나 좀 사볼 만큼 사봤는데, 내가 그래도 좋은 시계 하나 정도는 있다. 내가 다른 건 없어도 내가 백 하나는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그 정도면 난 충분하다. 그냥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데 사람이 되게 갑자기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 좀 전에 막 니트 입고 설명을 해드렸던 거랑 지금 톤 자체가 다르고 나도 모르게 있잖아. 자꾸 손이 모아지고 있잖아. 약간 그래 조심해진다고 이게. 그런 룩이에요. 그런 룩이에요. 자 뒤에가 뒷단추가 있어요. 콩단추가 예쁘게 달려있죠. 지금 뒷모습 예쁘게 나오고 있나요? 예뻐요. 됐어요. 그럼.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요렇게 입으면 충분하다. 일반인이 이 정도 입고 행사 가면 나는 정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그래서 자 이거 제가 지금 입은 플로이드 랩 블라우스는 선택하시는 분들만 입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그래 나도 저런 뻔한 블라우스 말고 저런 거 하나 정도는 기분 전환으로 입고 싶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저는 여기다가 리프 와이드 팬츠를 입었습니다. 키가 저는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를 꺼내서 입으면 굽을 더 높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비율이 굉장히 짜리몽땅해. 반절이야 반절. 이런 실수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요런 거 오히려 엉덩이를 이렇게 덮었을 때 밑에 바지가 살짝 밑으로 갈수록 오마지면서 발목이 탁 하고 드러나는 바지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달라붙는 바지를 입으라는 건 아니야. 스키니라든지 나팔핀. 나 지금 순간 착! 순간 상상했는데 진짜 안 돼. 안 된다. 여기 이렇게 타이트하게 스판 바지 입어가지고 여기 갈수록 이렇게 나팔돼가지고 여기 정강에서 애매하게 끊어지는 여름바지, 특유의 그 여름바지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주변에 계시다. 오늘 바지 가격 좋을 때 빨리 하나 사서 선물해줘. 같이 다니기 창피하잖아. 뭔지 알지?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위에 이렇게 뚜껑처럼 길게 입는 거 입을 때 꼭 고른 바지를 입어. 안 돼. 진짜 안 되고 저희 목단에서 피오니 터크 팬츠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밑으로 갈수록 굉장히 예쁘게 오마지는데 그냥 굉장히 세미 정장 바지 같은 그 느낌. 그냥 발목이 탁 하고 끊어지는 그 느낌만 예뻐요. 그 정도만 입으시고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은 요거 넣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서 프로포션 예쁘게 잡아주시고 키가 크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 뭐 내서 입든 그냥 꺼내 입든 상관은 없겠지만 오그라 달라붙는 스키니 핏만 좀 피하자. 그렇게 입는 거는 그냥 안 팔고 말게. 진짜 안 돼. 그렇게는 입지 말자.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자 리프 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멋진 블라우스를 입었다면 그에 걸맞는 멋진 바지를 입어줘야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프 와이드 팬츠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보인 지 한 5년째인 것 같아요. 5년째. 리프 와이드 밴딩 팬츠 이거는 목단을 여기까지 진짜 이 자리까지 오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바지를 내년에 출시하지 말까? 한 해는 정말 한번 쉬어볼까? 그래야 그 후년에 더 열광하면서 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짱구를 지금 굴려보는데 농담이고 그동안 사모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매년 소재가 달라질 때마다 사모으셨던 분들 시즌마다 제가 소재를 다 달리 보여드렸잖아요. 선보여드렸거든요. 소재별로 컬러별로 다 갖고 계신 분들 아마 갖고 계실 텐데 올해 여러분들한테 선보인 이 소재는 오리진 팬츠에서 다뤘던 그 소재에 제가 너무 반하고 또 저희 이렇게 버튼 있었던 되게 멋있는 바지 사실 오늘 그 바지를 선보여 드릴까 하다가 수량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오늘 안 갖고 나왔는데 버튼이 있는 그 바지가 무슨 바지였지? 카르멘. 카르멘. 진짜 카르멘 바지 입고 요런 거 위에다가 멋진 블라우스 이렇게 탁 입잖아. 턱시도가 부럽지 않지. 그 소재가 너무 좋아서 리프 와이드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그래서 구김 걱정 일단 안 하셔도 되고 장시간 사무일을 하신다거나 근데 앉아 있을 때 여기가 편한 이유는 양옆에
밴드가 있어요. 밴드가 전체 있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여기서 요만큼 구간, 양옆으로 여기에서 요만큼 구간만 제가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뭐라 그럴까 적당히 편안한 느낌은 있는데 맵시가 예쁜 거지. 정장 느낌 바지로 실컷 만들었는데 뒤에가 안 예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 하고 뒤에는 멀쩡하게 벨트 고리 있는 오비 느낌이 있는 거고, 뭐 벨트가 지나가는 아니면 혹은 위에 걸 입어서 살짝 위에 걸 이렇게 커버가 처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상의로 다 가려지는 그 부분만 똑똑하게 밴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되게 잘 만든 바지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가을달님이 리프 와이드 팬츠는 정말 유행 타지 않을 인생 바지라고. 첫 출시 때 두 색상 구입하고 올해 아이보리 추가 구입해도 너무 예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입었을 때 아이보리 팬츠 저 한 번만 줘보실래요? 자, 민님이 옷장에 리프 와이드 칸이 있다고. 진짜 아마 우리 민님, 뭐 대치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워낙 찐들은 거의 컬러별로 아마 다 갖고 계실 텐데, 자 제가 요렇게 한번 대봐드릴게요. 위에다가 블랙을 입는 느낌도 좋고, 아니면 화이트 대 화이트 요렇게 입어서 어떤 행사의 주인공이 돼보는 건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결혼식만 안 입고 가면 돼요. 이렇게 입고 가면 민폐룩이야. 뭔지 알지? 결혼식 빼고 괜찮아요. 엄마의 칠순잔치, 아빠의 팔순잔치, 가족 사진 찍거나 이런 계획 있으신 분은 저는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화이트는 절대 비치지 않습니다. 왜? 저희가 이 화이트 바지에 안감을 여기다가 넣어드렸어요. 다른 컬러에는 안감이 없어요. 화이트 바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단에서 화이트 바지를 다룰 때는 제가 아무리 이런 계절에 출시하는 거여도 그냥 시원함을 포기해요. 왜? 화이트 바지를 입었을 때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야? 안에 팬티가 보이거나 속옷이 비치거나 아니면 이 안감이 잘못 비쳐서 툭 하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안감이 예쁜 구간에서 탁 하고 떨어지고 오히려 이게 되게 시스루한 것 같은 경우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거든? 그냥 여기 힙부터 끝까지 한 톤으로 통일이 돼야 고급스러워요. 화이트 바지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멋쟁이일 거고, 멋을 낸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멋을 낸다라는 거는 기분에 굉장히 입각해야 되고, 멋 낸다고 입었는데 저렴해 보인다? 안 입는 게 더 낫죠. 맞죠?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저희 목단에서 출시하는 화이트 바지를 굉장히 선호해. 왜? 무조건 고급스러우니까. 기본적으로 화이트를 입고 참석을 해야 되는 행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에어컨이 다 작동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입으셨을 때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멋을 내려고 입은 게 아니라 되게 고급스럽게 우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안에 속옷이 비친다? 아니면 안에 안감이 어설프게 라인이 비친다? 그냥 블랙 바지 입는 게 나아. 아니면 나처럼 차콜 바지 입는 게 낫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이트는 화이트답게 굉장히 스페셜하게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그렇게 제대로 입으실 거면 목단의 리프 와이드 혹은 오리진 클래식 쟁겨서 한번 입어보시면 무릎을 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정 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대신에 스킨 색깔 속옷을 입는 거를 기본적으로 약속을 합시다. 화이트 또 안에다가 안감 넣어놨다고 해서 어디 가서 답답해갖고 물어봤는데 빨간 팬티, 파란 팬티 입는 게 신수에 좋다 해가지고 또 무조건 또 그런 날 다 입는... 안 돼!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런 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스킨 색깔 속옷, 여름에 스킨 색깔 속옷. 제가 지금 안에 입고 있는 건 스킨 색깔 속옷 하나 입었는데 아이보리 입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깔끔하죠. 이 정도 입으시면 된다. 그런 약속을 부탁드리면서, 자 우아한 얘기, 우아한 옷 입고 설명하니까 텐션이 떨어져서 안 되겠어? 자! 티셔츠 발랄하게 입고 올게요. 잠시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나라고. 이게 너무 좋아. 우아함은 가끔 행사 있을 때만 조신하게.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차도녀 아니야. 차도녀 그런 이미지 나는 누누누누. 나는 그냥 푸근한 아줌마 옆집 이모. 상암동 그냥 아줌마. 자, 저 이게 너무 좋네요. 리프 와이드는 이게 간지 아닙니까? 리프 와이드는 그야말로 캐주얼과
클래식을 정말 동시에 느끼실 수 있거든요. 밑에다가 신발을 뭘 신느냐에 따라서 나의 경쾌한 무드를 달리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 이분 이거는 하나 먼저 읽고 갈게요. 지금 하하맘님이 너무 뭐가 고민이 되나 봐. 숄리트 가디건 차콜이랑 베이지 중에 너무 고민된다. 자, 하하맘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피부톤이 어떻게 되시는지. 두 번째, 이너나 하의를 어떤 컬러를 주로 입으십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릴게요. 정말로. 우리 레몬나무님이 66반 정도인데 편하게 입으려면 라지 했는데 많이 안 크겠죠? 66반 77이면 66, 뭐 바지 얘기하는 거지? 그 66 레몬나무님, 아까 레몬나무님이 내한테 그걸 줬었나? 159라 그랬었나? 키가? 레몬나무님 미안한데 그 저거 아니 못 뛰진다. 다시 한 번만 알려줘요. 레몬나무님의 그 사이즈, 키. 키가 중요해, 키가. 왜냐면 66반 정도인데 키가 크면은 라지 입으시였으면 좋겠고 66반인데 77은 안 입어요. 66하고 66반 입습니다 하시는 분이면 제가 봐서 미디움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키가 작으면 그냥 미디움. 키로 그건 갈게요. 알려줘요. 하, 이런 즉문즉답 진짜. 하, 이 정말 저니까 가능한 거 알죠? 빨리 남겨줘요. 자, 제 문의 주신 분들 저의 질문에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찍어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여러분 티셔츠 기본에 굉장히 입각한 티셔츠예요. 목단에서 수피마 티셔츠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나이에 필요한 기본을 목단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팔아서 제일 돈 안 돼요. 이런 소재, 이런 면 정말 천장만장 팔아야 부자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왜 고집을 하냐면 이 정도 되는 탄탄하고 밀도감이 있는 이런 우리 나이에 꼭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본 티를 일단 내 눈에 드는 데 가서 살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40만원 이상? 니는 어디 가서 옷을 사는데 저는 샘플 때문에라도 옷을 다 해부해봤거든요. 니네는 왜 이렇게 비싸해가지고 생노랑 이런 데 가서 티셔츠 사고 아크네 같은 데 가도 기본적으로 20만원 30만원 하잖아요. 왜 비싸? 이러고서 다 뜯어봐요. 그래서 봤더니 아 봉제가 다르구나. 아 너희의 땀수가 다르구나. 아, 실이 얇구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녹여드려요. 어떻게 이런 가격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가격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티셔츠를 내가 일단 선보인다. 믿고 그냥 컬러별로 사줘야 되겠지.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30만원, 40만원을 주고 입을 수 있는 퀄리티의 버금가는 티셔츠를 이 가격에 입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공장 사장님들한테 또라이라고 통하는 거야. 목단 사장 돈이 많나? 이러면 야 뭐 남나? 정말이에요. 국민들이 알아주는 그날까지 제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이 가격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제공을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저희 목단에서 진행하는 티셔츠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면티 하나 입고 바지 하나 입었을 뿐인데 제발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런 거에서는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요 정도의 애치면 된다. 저희 목단이라고 여기다가 보일 듯 말 듯 소심하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드러내고 또 목단 여기 까만 색깔로 또 하면 그건 좀 그래. 언뜻 봐야지. 언뜻 보는데 뭐가 있는데 언뜻 봤는데 브랜드 네임이야. 뭐야 고급스럽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한 스푼이면 난 충분하다고 생각해. 자, 기본적으로 우리 나이에서 팔뚝 가려지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죠? 팔뚝을 예쁘게 가려주고, 그죠? 넥라인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보다 안에 입은 속옷이 비치지 않아. 이게 너무 중요한 기본 티의 진짜 기본 자질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탄탄한 면티 하나 잘 입으면 이 리프 와이드가 훨씬 더 빛이 나기 시작해요. 너무 괜찮죠? 이 티셔츠를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선보였을 때 그 누가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유튜브에 사이즈가 치사하다고. 7788도 입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가 그 말에 아니 안 되겠다. 너무 예뻐서 하는데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중소기업도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그냥 작은 업체일 뿐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되게 벌린다라는 게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 티를, 아, 얘는 그래, 사이즈를 내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오늘 전격 발표를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라지 오픈해드렸어요. 라지 사이즈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티셔츠를 라지 사이즈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너무 선호하실 것 같고, 사이즈 77 되시는 분들 누구보다도 남들보다 땀 많고 남들보다 더 태가 중요한 막말로 5입고 66 입는 애들은 머리 입어도 이쁘지 않아? 77 입는 나를 위한 사이즈는 없니?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오늘 라지 불티나겠네요. 라지 불티나겠어요. 라지로 블랙이 됐든 화이트가 됐든 그냥 이거는 컬러별로 사세요. 후회 안 해요. 블랙이 밀도감이 너무 좋으니까 밀도감이 좋은 티셔츠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여러분들 제가 수피마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수피마는 면내 캐시미어라고 해서 그 소재가 갖고 있는 탄탄한 밀도감 그리고 그 실의 길이 장면 때문에 은근한 광택이 들거든. 근데 이제는 이 수피마가 구하기도 너무 쉽고 너무 이제 어렵고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걔를 대체할 수 있는 티셔츠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원단들이.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기본 티셔츠는 면 100입니다. 그냥 면100 중에서도 되게 좋은 면을 썼어요. 그래서 얘는 수피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살짝 그렇다고 막 번들거리는 광택이 아니라 은은한 광택이 있어. 그거는 밀도가 그만큼 치밀하고 원사가 얇은 애들이 직조가 됐을 때 나오는 유연한 느낌이거든.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들한테 정말 마음에 들 거다. 그래서 생까망이에요. 정 대표가 좋아하는 제가 블랙 정말 성애자잖아요. 블랙 옷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서 그 블랙이 되게 까다로워. 내가 블랙이 자칫 티셔츠 같은 거 잘못 히끗거리면 빨아서 잘못 빤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 그리고 그 블랙이 잘못 입으면 블랙 바지랑 매치했을 때똑 떨어지지 않아. 따로 놀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빛이 바란 듯한 느낌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블랙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제트 블랙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딱 원하시는 까만 티. 제가 이따가 이 까만 티에다가 블랙 바지 입으면 시크해서 여러분들 못 쳐다볼 거야. 진짜 내가 한번 입어볼게 뒤에. 자, 일단 답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좋아요. 봅시다. 그 제님이 새로운 티셔츠를 사야 되는데 대체 기존 게 해지지를 않는다고. 뭔 말인지 알아. 해지고 난 다음에 사요. 티셔츠는 내년에도 제가 출시를 할 거니까 가격만 조금 올라가겠지. 아유, 그 정도는 벌수 있잖아. 그냥 올해는 사지 말자. 티셔츠 주변에 혹시라도 목 늘어난 티셔츠 명품이라고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 있으면 이런 거 하나씩 선물은 해줘. 선물은 해줘. 자, 좋아요. 하하맘님이 대표님 저 하이 차콜이냐 블랙 베이지 주로 입어요. 숄리트 가디건 책상 하이를 차콜이나 블랙 베이지를 주로 입는다. 그러면 나는 저거 그레이 추천할게. 그레이가 이쁘지 않을까? 왜냐면 그레이 대 그레이 잘 차콜에다가 그레이 잘 입으면 약간 세트바리 느낌 날 거고 블랙은 차분한 느낌 날 거고 베이지에 저 색깔 입으면 되게 고급스러울 것 같아. 대신 하하맘님이 얼굴이 대표님 난 너무 뽀해요. 주변에서 항상 저 약간 여성스럽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 우아하고 고급지다는 얘기, 저 약간 청담동 며느리 같은 얘기 많이 들어요. 저 되게 뽀해요 하시면 베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옷을 입었을 때 화사하고 싶어요. 좀 화사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베이지. 난 조금 차분하고 싶어요. 난 시크하고 싶어요. 차도녀 느낌이 더 좋습니다 하시면은 그레이. 이렇게. 그래서 그둘 중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나 이렇게 더 이상 설명이 정확할 수는 없어.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그한분또더 계셨었죠? 사이즈 저한테 물어보신 분. 바지 사이즈, 라지를 구매하셨다고 했었는데, 키가 제일 중요해요. 키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레몬나무님이 지금 아직까지 키를 얘기 안 해주셨는데 그 위에 비슷하신 분이 지금 댓글을 하나 달으셨어. 기쁨님이 리프 와이드 66 반에 163이면 미듐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줄게요. 163에 미듐이면 1도 손안 대고 완전 간지 작살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163에 미디움이면 너무 예쁠 거예요. 66에서 66 반까지는 미디움으로 들어오시고요. 키가 170이다. 168 이상 넘어갑니다. 근데 66 반도 가끔 입어요 하시는 분들은 라지로 가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죠? 그리고 66 반, 77 가끔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 없이 라지. 근데 말씀드려요. 키가 기준이어야 돼. 키가 66 반 정도 있는데 키가 167, 168, 165 이상 됩니다. 난 장신입니다. 저희는 165 이상이 장신 기준이니까요. 장신이다 하시는 분들은 라지 가셔야 돼요. 그렇게 입는 게 정말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팬츠 컬러가 차콜 컬러예요. 차콜 컬러. 블랙 아니고 차콜 컬러고 저희 리프 와이드 팬츠가 컬러를 중요하죠. 한번 비교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님이 77도 원하는 핏 따라 프리 사이즈 사도 될까요? 다른 부인의 셔츠 때처럼요. 만약에 77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제77 영상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경희 언니가 출연했을 때인데 77인데 아우터 안에 있는 이너로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리사이즈 입어도 돼요. 그럼 조금 제가 지금 입은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살짝 붙으면서 이너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77인데 정대표가 입은 것처럼 티셔츠 하나 입었을 뿐인데 약간 여유 있게 입고 싶어. 그냥 티셔츠 하나만 입고 돌아다녔을 때 지금 입고 있는 와이드 팬츠라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아하시면 라지 입으시면 돼요. 그럴 때는 고민 없이 깔별로 사지 말고 그냥 사이즈별로 하나씩 사보세요. 화이트를. 그렇게 하면 입는 그 입을 때마다 욕이 날걸? 이너로 입을 때는 프리사이즈 입고 뭐고 하나만 입을 때는 라지 사이즈 입고 그렇게 입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컬러 보여드릴게요. 자 159에 5 반, 허리가 27, 28은 M이겠죠? 159에 5 반, 아니 풀이. 그냥 스몰 입으시면 되는데, 리프와이드 얘기하시는 거죠, 쟤님? 제가 28, 29예요. 못 믿으시겠지만. 그러니까 기장 수선 안 하고 딱 예쁘게 입으시려면은 저는 그냥 스몰 입으시면 충분히 예쁘실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몸매를 갖고 계신데? 모델급 아니가? 159에 5 반이면 예술이에요. 자, 프리 입으세요, 프리. S 입으세요, S. 자, 요거 입을게요. 자, 요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안 살 수는 없는 컬러들만 모아놨죠? 제가 이런 걸 잘해요. 안 사고 못 빼기는. 결국엔 여러분들이 옷장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신기한 경험을 할 텐데. 자, 여기서 호불호가 갈리는 건 화이트예요, 그죠? 화이트 팬츠, 아이보리 팬츠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만 사시겠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내일 모레 아빠 팔순입니다. 화이트 입어요. 화사하게. 엄마 아빠 나이 드시는데 우중충하게 가는 거 아니야. 한복 입을 거 대신에 화이트로 가.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차콜 컬러. 되게 시크한 컬러예요. 올해 첫 출시한 거예요. 원단 중에서 이 차콜 컬러를 예쁘게 염색을 잘 묻어나는 차콜 찾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 근데 이 색깔을 생각보다 여기저기 다 잘 입을 수 있어. 그리고 이 소재이기 때문에 이 색깔이 너무 멋져. 시크한 느낌? 그 다음에 블랙. 블랙은 기본이죠. 그냥 블랙 바지는 한번 갈아입을 때가 됐다 싶으면 그냥 가세요. 엉덩이 한번 상태들 체크하시고 집에 갖고 있는 바지들이 어디 어디가 보풀이 제일 많아? 벨트 이드 부분, 옆 라인, 뒷 라인. 여기는 반질거리거나 여기는 보풀이 미세하게 났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블랙 갈아탈 때가 됐다 싶을 때는 요 컬러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재 잘 사야 돼. 소재를 잘못하면 핸드백 같은 거 계속 마찰나면 여기 부분만 피잖아. 그거를 가리고 입어야지 하시는 시기는 겨울에는 캄프라치가 가능하죠. 위에다가 뭐 니트 같은 것들이 내려가 주니까. 근데 지금 같은 날씨에서는 자칫 움직이다 보면 보인디 그거 언뜻언뜻. 그럼 막 그냥 좀 그래. 사람이 고금리가 살짝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바지값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입으시면 좋겠고 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의 기장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말 프리해 보인다. 사람 되게 프리해 보여. 기장감이 제가 이 티셔츠 만드는데 기장감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안될것 같고, 이거보다 조금 짧으면 너 입었을 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빠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적당한 기장감에서 잘랐어요. 내가 키에 따라서 밑에 하의를 선택만 잘해주면 꺼내 입어도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겠다. 나보다 키가 살짝 크다. 그럼 요 정도 올라갈 거야. 요 정도. 그치? 그럼 터크가 딱 시작돼서 요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요 부분까지 티셔츠가 안착이 탁 요렇게 될걸?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넣어 입는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5핀. 핀으로. 그쵸? 딱 잡아가지고 꺾어서 그냥 요렇게 안착을 시키시면 예쁘게 딱 떨어져요. 그쵸? 소재가 힘이 있으니까 한쪽만 이거는 찔러도 고정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너무너무 괜찮은 티셔츠인데, 기본적으로 목단이 처음이다? 그러면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시그니처라고 들어가 있는 것만 사도 목단을 다 알아. 시그니처 라운드넥 티셔츠, 시그니처 리프 와이드 팬츠. 지금 제가 시그니처 라인만 입은 거예요. 목단 다른 거다 모르겠고, 이 시그니처 라인만 사서 입어도 충분히 목단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그니처를 넣어드렸어요. 어떻게? 티셔츠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늘 첫 출시에서 52,000원인데 하의를 넣어드렸는데, 거기다가 오늘 장바구니 같은 거 써버리면 5만 원 이상에 적용이 되니까 티셔츠를 46,000원대로 살수 있다는 거. 참, 이 사야 되겠나 안 사야 되겠나? 사야 되겠죠. 바지 마찬가지예요. 리프 와이드 팬츠는 득템하실 수 있는 오늘 방송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목단이 처음이시라면 다른 건다 제껴놓더라도 시그니처 라인만 한번 좀 보시고, 제가 블랙 입고 한 5분만 할애를 할게요. 지금 40분인데 지금 설명 못한 애들이 지금 아직 대기 타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마음이 바쁜데, 블랙 티셔츠를 안 입어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라지 사이즈도 추가됐는데 블랙 대 블랙으로 시크하게 올게요. 잠시만. 네, 뭐라카대. 블랙 대 블랙 입었는데 못 본다 그랬죠? 시크시크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저희가 기본 티셔츠를 저희가 이기장으로 만들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 내고 싶다 그럴 때는 요거를 두번 롤업 하시는 거예요. 얘를 두번 롤업해도 되게 안정된 기장감으로 갑니다. 자, 리프 와이드 팬츠 77반 가능할까요? 만약에 77반 입은데 가슴에 손을 얹고 나 가끔 88도 입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나는 77 입고 가끔 77반까지 입어요. 그냥 조금 편하게 입으려고 77반 입습니다 하시면 라지 괜찮아요, 피에티님.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 너무 고맙게도 얘가 안쪽에 단추가 있잖아. 얘를 조금씩만 옮겨주잖아. 얘를 조금만 앞으로 당기고 얘를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은 또 살짝 반인치 정도 여유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77반 정도 입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가드너 캠님이 어머, 리프 와이드 가격 무슨 일이 있어? 차콜 있어서 블랙 데려갑니다. 요렇게. 대치맘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룩이죠? 블랙 대 블랙. 근데 제가 되게 어울려요. 이 블랙 대 블랙이. 그래서 자, 티셔츠 이렇게 두번 롤업해서 한번 접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가면 팔뚝 얇은 사람만 입을 수 있어. 요런 티셔츠들. 뭔지 알지? 약간 우리 연예인처럼 약간 공효진 씨, 약간 김나영님, 막 요런 분들, 요렇게 입으면 이쁘잖아. 쌈박하고 팔뚝이 예쁘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요게 두번 롤업해서 캐주얼한 느낌은 주지만 안정감 있게 떨어졌으면 좋겠어. 가릴 땐좀 가려주자. 딱 안정감 있는. 그래서 목단이 어떻게? 기본의 굉장히 잘 이해하고 만든다. 중년의 팔뚝과 중년의 똥배를 굉장히 이해하고 만들기 때문에 이런 쉐입이 나온다라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실버 주얼리를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안 떠들어도 액세서리 있지 못지않게 지금 저희가 목걸이가 절찬리에 판매 중인데, 자, 오늘 여러분 네이버에서 첫 공구 갑니다. 거의 공구 느낌이에요. 저희 이 네크리스, 볼 체인 넥크리스, 그다음에 샤이닝 스네이크 넥크리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샤이닝 스네이크. 이 뱀줄, 뱀줄. 뭔지 알지? 근데 이 뱀줄이 잘 꼬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심플 링 스네이크 넥크리스인데, 제가 실물 좀한 번만 카메라에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 블랙을 입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것 같아. 자, 요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거 오늘 거의 공구가로 갑니다. 공구가로 가요.
할인된 가격으로 사실 수 있는 첫 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차까지 공구를 해서 2차 물량까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판매가 됐고, 오늘 네이버 처음, 목단을 처음 보신 수많은 우리 신규 고객님들을 위한 공구. 네. 신규 고객님들 몰러 나왔어요. 자, 제가 지금 손으로 들고 있는 이 녀석이 보이세요? 자, 요렇게. 제가 화면에서 가까이, 오, 이쁘지, 이쁘지. 이거 너무, 얘도, 약간 넥크리스 뱀줄이에요. 근데 이 뱀줄, 특히 이 녀석은 뱀줄이긴 한데 꼬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든. 이 펜던트가 조그만데, 이게 웃긴 게,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얘가 존재감이 굉장히 있어. 저도 나름 액세서리 지금 제 팔뚝 보시면 아시고 손 보시면 아시고 저도 나름 비싼 거 좋아해요. 명품 좋아하는데 넥클리스 이런 실버는 약간 요번에는 실용으로 갔어요. 그냥 하나만 해도 시원한 느낌 충분히 주고 존재감은 충분히 주지만 가격 저렴하게 가서 여러분들 마음껏 레이어드 하시라고 가격 굉장히 착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이 녀석.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진주를 갖고 있다. 저희 목단에서 진주를 갖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녀석 무조건 하셔서 레이어드 하시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얘 이름이 얘가 볼 체인 넥클리스예요. 체인에 볼이 있어서. 자, 제가 조금 뒤로 갈게요. 무릎이 아파. 자, 우리 아마 감독님이 땡겨 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티셔츠에다가. 예쁘죠? 이거 너무 예뻐요. 자, 더 땡겨야 될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요렇게 해드릴게요. 얘는 체인줄이 예뻐. 체인줄이. 체인줄이. 자, 더 땡겨야 돼. 이거.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 자, 요렇게. 예쁘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 상세 컷에 모델이 예쁘게 하고 있는 착용 컷이, 난 이게 참 예쁘다. 이게 별거 아닌데. 지금 우리 부장님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장님 보여주고 싶네. 레이어드 저렇게 한 거. 자, 요렇게요. 예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여러분들 거의 공구가로 드리는 거고 지금 솔직히 이런 거 뭐 3만 원대 팔아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드시는 분들 사실 텐데 오늘 2만 원대에 사실 수 있어요. 특히 그죠? 그리고 925 실버입니다. 그냥 실버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근데 이런 거 진짜 많이 팔아야 남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목단에서 옷 사고 다른 데 가서 신발 사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사는 그 시간에 그냥 저의 안목으로 믿고 구매하시는 만큼 그냥 다 해결하셔라. 목단에서 그냥 해결하세요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구색으로 넣어드리는 거니까 믿고 하시면 되게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 리포 와이드 할인돼서 너무 좋다는 우리 기존 고객님들이 난리가 났네. 어쩐지. 자,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선물 같은 가격으로. 그리고 리포 와이드는 여러분들한테 약간 필수템이고 인생바지 같은 느낌이요. 제 키에서 제 몸매에서 티셔츠 하나 입고 바지 하나 입었을 뿐인데 이 정도로 간지가 난다? 안 살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리포 와이드 설명 여기까지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담고 이렇게 입고 보여드렸는데도 잘 모르겠다? 사지 마세요. 안 사셔도 괜찮아. 다른 바지가 또 있으니까요. 잠시만요. 시간 없다. 빨리 돌려. 자, 여러분. 나는 시간이 널널할 줄 알았더니 웬일이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녀석은 필요하신 분들만 삽시다. 이거 한정 수량이고 지금 뭐 이거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면서요. 이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량이 그냥 끝이고 업체에서 어마무시한 수량을 주문을 하면 만들어준다라는 또 배짱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차콜하고 검정 합쳐서 한 100장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거 그냥 있는 수량만 여러분들한테 선보여드리고 말게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원피스 가격 잘못 표기한 거 아니에요? 39,000원이에요? 39,000원인데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직장 여성분들 정말 도움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진짜 돈이 나갈 게 많거든요. 또 돈 번다라는 이유로 또 많이들 바라는 게 많아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약간 기분 전환용으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 비싼 거 사지 말자. 그냥 소재가 제가 좋아하는 이 사부작거리는 소재야. 이 소재
사부작거리는 소재예요. 유행 상관없고 사두면 몇 년 입으실 수 있어요? 내가 칼로 째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아마 5년은 그냥 아마 너끈할 거예요. 컬러는 차코라고 블랙이에요. 저는 당연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 어울리는 그냥 블랙을 입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거 있지? 이거 스카프. 요 스카프 제가 그냥 50% 넣어드릴 테니까 요거 그냥 필요하면 사갖고 가서 이렇게 어깨에 얹이든 목에 두르든 엄마한테 선물을 하든 뭐가 됐든 해봐요. 특히 오늘 이 썸머 니트에다가 이거를 해주면 이게 너무 아마 진짜 고급스러울 텐데, 여행 가셔가지고 약간 있잖아, 어깨 이렇게 그냥 좀 두르고 다녔으면 어떨까. 그래서 살이 살짝 비치긴 하지만 이런 플리츠가 주는 요런 재미가 있잖아. 예쁘죠? 요렇게 예쁠 겁니다. 저게 아 네이비로 포기가 돼 있구나. 네이비 어 그래 차콜이긴 한데 네이비빛이 돈다. 그지? 얘는 네이비라고 표현, 아마 업체에서 네이비라고 주소 소통 문제 때문에 네이비라고 되어 있는데, 차콜빛이 도는 네이비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차콜이 아니고요 네이비로 하면, 예, 네이비가 차콜입니다.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혼선을 드렸어요. 죄송해요. 네이비입니다. 네이비인데 차콜 컬러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되게 시원한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게 멋있어. 그냥 대놓고 네이비였으면 매력도가 떨어졌을 텐데 차콜 색깔 느낌이 나는 네이비라서 여러분들 되게 괜찮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원피스는 아마 활용도가 많을 건데, 왜 내가 쭉쭉쭉쭉 입어다 봐 볼게요. 여기다가 저 단가라 니트 먼저 한번만 블랙 한번 줘볼래? 자, 오늘 내가 이거 큰 설명 안 했는데, 요거 니트 산 사람들 이거 위에다가 얘를 뚜껑처럼 활용해요. 그리고 얘가 좋은 게 어깨 끈 조절이 돼요. 원피스가 어깨 끈 조절이 된다는 얘기는 사이즈를 조금 조절해서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77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근데 77 반은 안 돼. 66 반까지가 사실 맥스인데, 그래도 왜 여기가 77인데 상체는 기본적으로 여기보다는 조금 날씬한 66 반들 있죠. 근데 통틀어서 77이라고 불리는 억울하신 77들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딱 제가 품을게요. 자, 요렇게 그냥 입으시면 돼요. 위에다가 요렇게요. 블랙에다가 위에 쌈박하게 요런 식으로 입는 느낌 저는 괜찮고, 그다음 여기다가 그래 오늘 이것도 넣어놨구나. 직장 여성이라면 이걸 사야지. 우리 워킹맘들, 대한민국 조선팔도에 있는 경단녀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요거 다들 하나씩 사셨죠? 그냥 이렇게 입을게요. 요렇게요. 위에다가 베이지도 한 번만 입어봐주면 안 돼? 아, 이거에다 베이지 입어도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요거 지금 린넨 소재로 되어 있는 약간 자켓 느낌, 그쵸? 가볍게 그냥 뚜껑처럼 걸치세요 했던 분도 베이지도 입어봅시다. 시간이 없어 지금. 자, 그리고 만약에 정 대표 나는 그런 롱 원피스가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그냥 원피스나 스커트 자체가 불편해, 근데 그런 시원한 느낌 너무 좋은데 하시는 분들을 제가 뭘 오늘 이걸 넣어놨잖아. 요거 썸머 와이드 팬츠 이거를 입으시면 돼. 이거에다가 그냥 썸머 슬립 입고 위에다가 똑같이 요거 덮으면 이 느낌 그대로 나는 거예요. 이 원피스 자체가 나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나는 바지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썸머 와이드 팬츠 넣어드렸으니까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되 본인의 편안함은 챙겨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나 이거 시간 할애 안 했어. 이걸 시간 할애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자, 요렇게요. 요렇게 입을게요. 예쁘죠? 이렇게 예쁘죠? 어머, 커피 한자님이 제가 점심시간이 1시까지인데 매번 수요일 목달 라이브 때문에 밥도 대충 먹는다고. 그래도 본인은 먹었잖아. 나는 못 먹었어. 위로가 됐을까? 자, 좋아요. 이렇게 그냥 입어도 이건 약간 점잖은 분위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는 조금 더 우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카키 색깔 줄까요? 카키 색깔? 네. 난 카키 좋아하니까. 여기다가 카키 색깔 스카프 한번 줘볼래? 어머, 이거 여행 갔을 때 이렇게 그냥 하나만 덮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가끔 이제 신랑 살짝 오늘을 좀 유혹하고 싶을 때 살짝 어깨를 내려요. 특히 재혼 앞두고 계신 분들 이런 거 필요하다. 아셨지?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이런 거 위에다가 같이, 이런 건 약간 엄마 선물해줘도 너무 좋겠다. 엄마하고 같이 가족여행 혹시 기획하고 계신 분들 있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입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선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아니 밝은 색깔 그 그레이 한번 줘볼래? 네네네네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색깔이? 어? 근데 화면에는 또 이게 안 예뻐 보이네. 어 색깔을 딱 찍어드리고 싶은데 내가 방금 했던 저 색깔이 제일 낫겠다. 아 이것도 너무 튀지 않아? 이건 너무 튀는데. 어, 시간 이렇게 빼어서 뭐 그냥 블랙해. 아니면 이거 아니면 블랙이다. 내가 봤을 때. 자, 이게 되게 진솔한 방송 아니가? 그치? 무조건 다 예뻐 예뻐 하면 안 돼. 여러분도 분명히 따라 할 텐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아, 이게 이쁘다. 요게 예쁘고 아니면 블랙. 요거에다가 블랙. 그리고 네이비 컬러에다가 오히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패스 시켰던 컬러들이 다 이쁠 것 같아요. 요렇게. 아 원피스 끈 조절했어요. 끈 조절. 이게 너무 고맙게도 요렇게 보면은 끈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끈으로 길이 조절을 하시면서 사이즈하고 키 상관없이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는. 어, PAT님이 우리 서로 조금만 노력하면 안 될까? 저도 열심히 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목단 좀 더 키워서 다양한 사이즈들 정말 88 그 이상도 어우를 수 있게끔 제가 진짜 열심히 할 건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제가 회사를 키우는 것보다 우리 PAT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77로 들어오시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어 비슷할라나? 어찌됐든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어떻게든 화이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서로 같이 노력해봐요. 자 어찌됐든 요렇게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주머니가 있었으면 이 가격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 주머니가 있었으면 내가 봤을 때는 못해도 59,000원 되지 않았을까? 어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요렇게 입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제가 준비되어 있는 느낌이 직장 여성분들을 위한 혹은 워킹맘 아니면 경력이 단절됐던 하지만 아직까지 나 죽지 않았어 나 이제 나 그렇다고 집에서 쉰다고 퍼질러진 엄마 아니거든?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룩들을 제가 조금 오늘 다 라인업에 넣어놨어요. 제가 설명하지 못했던 많은 액세서리, 소품, 그리고 뭐 민소매, 그다음에 뭐 바지 등등등 여러분들 꼭 다른 방송에서 제가 다 다뤘던 아이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은 정말 여러분들 오늘 너무 득템할 수 있는 특가로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색 맞춰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녀석이 오늘이 캐주얼 데이였으면 여기다가 위에다가 제가 맨투맨 같은 거 막 입어드렸을 텐데 오늘은 컨셉이 그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갖고 계신 캐주얼 파들 있죠? 위에 셔츠라든지 아니면 뭐 맨투맨이랄지 뭐 후디랄지 이런 것들이랑 꼭 레이어드 하시기 너무 좋은 소재라는 걸 제가 신신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깔끔하다 오늘 진짜 그치? 자 갈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엇보다 득템으로 드렸던 많은 아이템들 중에서 꼭 이 한지로 되어 있는 뚜껑 여러분들한테 아마 갖고 있으면 집안이든 리조트든 뭐 어디든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선주문보다 2% 부족한 가격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매력이 있는 가격으로 드렸으니까 꼭 장만들 하셨으라는 신신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오후도 우리는 어떻게? 예쁘고 당당하게 일상이 스타일이 되는 주문 목단꽃이 피었습니다. 감사합니다.